2, 300종목이 돼요. 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2, 300종 1차적으로 치러야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한 3,000종목이 좀 아니 2,500종목 된다고 하더라고요. 총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2,500종목 된다고요. 네, 그 중에 약 10%를 제가 추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을 다 한번 훑어봐가지고 어떻게 그 중에 10%를 한번 1차적으로 추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유가시장이 2,500종목이 존재해서 어떻게 해요? 약 10% 정도를 제가 추려야 됐어요. 그 1차 그걸 갖다가 추려야 돼요. 1차 추려된 게 어떻게 종목을 추는 게 그게 200에서 300종목 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200 몇십 종목도 돼. 300종목이 좀 안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하냐? 그 중에서 괜찮은 회사를 또 2차적으로 추려대요, 제가. 그게 뭐예요? 탑 100종목이에요. 자,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 그럼 탑 100종목이 항상 정해져 안 해요. 유기적으로 변동이 돼요. 자, 이게 한, 우리가 저기 250종목을, 10%는 250종목을 제가 추려댔어요. 자, 250종목을 추려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어떻게 10%를 추려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10%래. 거기서 10%를 추는 게 250종목이고, 이제 2차적으로 추려된 게 어떻게 해요? 탑 100종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 250종목에 있는 종목이 100종목이 나가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이게 2차적으로 추려돼요. 그럼 예전에 그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예, 예전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제가 좀 오진 뽑은 채, 이게 원래 30종은 한 바구니에 저기 어떻게 달걀이 30개죠? 그래서 30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30종목보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게 오진 뽑힌 관점을 해서 어떻게 하냐? 5 곱하기 5 해서 25종목. 자, 이거를 누가 추천한, 이 방법을 누가 저기 추천을 했냐면 워린 버핏이 추천해요. 워린 버핏이 이 오진법을 써요. 다섯 단계로 써요. 그래서 워린 버핏 그 버크셔웨이 직원이 25명이에요. 총 직원이. 아마 본인까지 합쳐서인가? 오진법에서 다섯 개의 부서로, 이게 워린 버핏이 그 얘기했더라고. 자기는 오진법을 쓴다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오진법을 쓰는 게 좋더라고. 이걸 누구한테 보냐? 자기 스스로한테 배웠다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오진법을 구성하는 게 최고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오진법으로 해서 다섯 개의 그룹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눈대요. 그러면 다섯 개의 종목을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5 곱하기 5면 25종목이죠. 자, 우리가 보통 한 바구니 위에 달걀의 한 바구니가 어떻게 해요? 한 판이 뭐예요? 30개죠. 보통 월가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30종목을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정석으로 돼 있어. 얼마나 걸렸나? 30, 다 왔네. 3.1kg. 오늘 기름이 앵꾸가 나버렸어요. 어쩌지? 기름이 앵꾸가 났어요.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승차를 할 때는 옆으로 가세요. 그래요. 아, 이제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분산 투자를 했었는데, 컨텐츠에다가 너무 몰빵을 해도 수익이 안 나와, 이 컨텐츠에서. 아이고. 이 컨텐츠에서 제가 10원 한 장 입금된 게 없어요. 단돈 10원 한 장. 이 컨텐츠에 이제, 저게 뭐냐, 이게 셔터스포터 하고 하는데 어떻게, 제 계좌로 어떻게 10원 한 장 입금된 게 없어요. 아니, 가상화폐 저기 좀, 이거 커피값 들어온 다음, 커피값 들어온 거 지금 쌓여봤자, 저기 10만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그냥 저기, 저거요. 지금 그거 이제 찾아야 할 것 같아, 그거라도. 하도 이게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2000년도부터 해서 계속 셔터스토어하고 아다스토어하고 크라우드픽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각각 저기 계좌에 어떻게 지금 쌓여 있는 게 팔리긴 팔렸어요. 근데 10만원도 안 돼요. 몇만원밖에 안 돼. 제 기름값도 안 나요. 한번 어디 출장 나가면 기름값이 겁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셔터스토어라 나올 줄 알았는데 수익이 안 나와. 셔터스톡, 아다스톡, 카우트픽 세 개 사이트 보는데 몇만원밖에 안 나와요. 아유. 요즘 올리나요? 요즘 안 올려요. 왜냐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얘네들이 저게 뭐냐, 얘네들이 뭐 저품질이라고 어떻게 해요? 등록을 안 시켜줘요. 아유. 그래서 아예 안 올려요 그냥. 아유. 그래서 요즘 제가 제 어저께 넋두리를 지금 내려놓고 있어요. 아유. 아니 지금 좋은 일 하시는데 뭐 후원도 들어오고. 후원 없어요. 10원 한 장. 그냥 쪼기만 해. 선신들이나 원산 쪽에서 쪼기만 해 그냥. 아유 개놈의 새끼들 그냥. 제가 두려운가 봐.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한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인류를 갖다가 멸망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래. 이해는 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뭐 저기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어떻게 한순간에 싹 죽일 수 있는 저기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원래 구차원 존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천신계나 하계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차원 존재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싹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구차원 존재들을 고립을 시켜요, 많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딱 제가 그냥 저기, 쉽게 말하면 아마게돈이죠. 그냥 인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구에 있는 어떻게 생명 자체를 다 어떻게 싹 씨를 갖다가 말리고 다 죽이는 작업을 하러 내려와요. 이게 한 번씩 일어나.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기 이게 이제 이 그걸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구차원 존재들 갖다 어떻게 해요? 그걸 고립을 해요. 우리가 보통 짐승의 숫자가 666이잖아요. 그게 원래 666이 아니라 999예요. 자, 저기 우리가 666을 갖다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9예요. 그게 뭐냐? 색이 말이 되면 구차원 존재의 세 명이 내려와요. 이게 뭐예요? 999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거꾸로 해서 이제 보면 어떻게 666이에요. 이제 천신들의 트릭을 해가지고 이제 예언적으로 그렇게 내려는 거야. 그럼 세기 말에 어떻게 해요? 이게 저기 구차원 존재가 세 명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딱 뭐 아니면 도와야.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구차원 존재가 내려오면 딱 두 가지. 그냥 뭐 아니면 도와야. 구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 그냥 어떻게 해요? 닭살이에요 그냥. 그냥 종말을 시켜버려요 다. 어디까지? 생명까지도. 제가 방송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약간 그 약간 낌새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하게 되면 이게 고립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나 이런 거 나 시키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나 대통령 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성질을 내가 알아. 어떻게 해요? 빡 돌면 다 죽여. 너는 저는 그냥 내가 내 성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통령 계속 자리나 이런 최고 지도자 자리를 제가 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인류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생명의 씨까지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싹 내가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성질을 내가 알아. 왜? 예전에 내가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전문이에요. 내가 원래 그러니까 구차원 존재도 성향이 다 틀려요. 아마겟돈이나 멸종 심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심판과 구원을 같이 해. 그게 전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번 세상에 안 되면 어떻게 썩어 빠졌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어떻게요? 심판이 들어가요. 이 세상을 갖다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구원을 내요. 근데 썩어 빠져서 구원할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심판을 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까지도 다 심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6차원 존재인 신이나 인간, 4차원 존재인 인간만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뭐야? 온 차원계를 갖다 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암석이나 2차원이죠?